아시겠죠? 브레핀급에서부터 이제 헤비급까지 쭉 이제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양선수를 경기합니다. 핑급 경기입니다. 남자 핑급 결승전 경기에 홍색 선수가 삼성물산의 김병태, 그리고 홍색 선수가 한체대 박희양 선수입니다. 네, 청색 선수 김병태 선수. 아, 작년도 국대표 1진이고요. 네. 이 홍색의 박희강 선수는 작년도 국대표 2진입니다. 그렇습니다. 숙명의 그 라이벌 대진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이 선수들은 여러 번 붙었죠? 네, 네. 그렇죠. 자, 1회전 경기 시작됐습니다. 역시 3분 3회전 경기가 되겠습니다. 자, 양 선수들 일정의 거리 재면서 일단 어느 선수가 선제 공격을 할지 또는 반격을 할지요. 선수를 보면은 공격형의 선수가 있는가 하면은 또 수비형의 선수가 있어요. 네, 두 선수 다 그 기량을 완전히 잃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그 게임을 풀어나기는 어렵습니다만은 우리 그 경량급 선수의 간판 그 두 선수. 네, 앞발 공격 시대 봤던 청색 김병태 아직 양 선수들 점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태권도는 역시 그 주먹이나 발 기술로 공격 부위를 정확하게 공격했을 때 득점이 인정이 되는 거죠. 네, 그렇죠. 네. 청색의 김병태 선수 지금 주먹 공격 시도해봤는데 지금 조금 파워가 약했기 때문에 점수로 인정은 못 받았어요. 정확한 부위에 공격을 했더라도 역시 강도에 따라서 또 점수가 인정이 되는 경우가 있고 안 되는 경우가 그렇죠. 있습니다. 네. 소위 그 호구의 색상 부위에 정확히 가격이 돼야 되고 몸통 공격, 얼굴 공격, 공이 1점으로 득점이 인정됩니다. 네. 자, 1회전 경기 시작됐습니다. 1분여 경과되고 있습니다. 발 공격 일어나 다시 발공격으로 대받고 있는 김병태, 청색 호구입니다. 청색 호구의 삼성의 김병태, 그리고 홍색 한체대 박희강 선수입니다. 1회전 경기입니다. 3분 3회전의 휴식시간은 1분. 김병태 선수는 지금 대전 최고를 나와서 용인대학을 졸업을 했죠. 작년도 그 홍콩에서 있었던 그 월드컵 대회에서는 아깝게 예선 탈락하고 말은 아주 불운의 그런 그 게임이었습니다. 양 선수들 득점 없습니다. 50kg까지의 체중 남자 핑급 경기입니다. 가장 가벼운 체급 핑급 경기 결승전 경기입니다. 자, 돌려차기 시도 청색 한점 전치입니다. 김병태 왼발 좋았죠. 네. 네. 왼발 돌려차기 공격 좋았습니다. 왼발이 상대의 그 박희강 선수 몸통에 정확히 가격이 되었습니다. 한점 전치한 청색 삼성의 김병태 1등으로 앞서갑니다. 이 선수들은 그동안 여러 차례 가졌기 때문에 라이벌 의식이 아주 강한 그런 선수들입니다. 네. 갈려 선언합니다. 네, 김병태 청색 선수는 얼굴 공격을 아주 잘하는 선수인데요. 홍색의 박희환 선수는 주로 어떤 그 기술을 많이 사용을 합니까? 저 선수는 주로 돌려차기, 뒤차기를 잘하는데 작년 그 97년도 최종평가전에 두 선수가 두 번을 붙어서 2승 1패로 네. 김병태 선수가 앞서고 있습니다. 최용기 시도에 봤던 홍색의 박희강 조금 약했죠. 네, 약했습니다. 유효타가 되지 못합니다. 박희강 선수도 앞발을 굉장히 잘 쓰는 선수입니다. 저 페인팅이 아주 좋아 보입니다. 청색의 네. 김병태 부리기가 거리가 맞질 않습니다. 상대의 허점만 보이면은 가차없이 공격을 시도하는 아주 빠른 방법이. 자, 이렇게 해서 3분 1회전 경기 끝났습니다. 핀급 오버서 정확하게 공격했을 때 득점인데요. 네. 자. 네, 뒤차기 시도하려고 그랬는데 네, 청색의 김벽태 선수 왼발 잘 받았죠. 3세계 한체대 네. 소속 박희강 선수입니다. 금년 22살 1m18cm입니다. 저 선수는 이란 그 작년도 혁명기념 그 대회에 1위를 한 선수입니다. 준결에서 리라공고의 김진희 선수를 2대2 우세성으로 결승에 진출을 했죠. 네, 지금 함준 코치가 열심히 말이죠. 선수에게 여러 가지를 지금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네, 삼성의 이창근 코치, 네. 다시 함준 코치죠. 국가대표 최종 선발전 지금 핑급 경기 1회전 경기 끝나고 이제 2회전 경기에 돌입합니다. 1회전 경기는 1대0으로 청색의 김병태 선수가 앞서가고 있습니다. 네, 1점 앞서 있는데요. 네. 2회전엔 지워서 박희강 선수가 좀 공격적이 되어야겠습니다. 선제 공격을 많이 하는 선수가 있는가 하면 또는 대받아치는 선수들이 많이 있고요. 공격적인 선수 스타일을 보는 아주 보는 데 있어서 흥미가 더욱더 가중이 됩니다. 네, 2회전 들어오자마자 앞발 공격 박희강 선수의 그 자기 주특기입니다. 공격이 약했기 때문에 득점으로는 인정을 못 받았습니다만 상대의 공격을 차단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그 발놀림입니다. 네, 왼발 공격 시도해봤던 김병태 2회전 경기입니다. 지금은 2회전
키는 두 선수 다 170cm 비슷하죠. 네, 그렇습니다. 체중도 뭐 50kg 비슷하고요. 네. 지금 네. 자, 왼발 공격수에 봤던 박희영 홍색 호구. 우리 태권도의 제 경량급 핀급 선수 50kg까지가 되겠습니다. 자, 발광시대였던 양선수들. 네, 빠르죠. 네. 네, 비어갔습니다. 잽싼 공격수 대봤던 양선수들입니다. 쭉 들어옵니다. 왼쪽 둘러차기 홍색 박희광. 그러나 유효타가 되지 못합니다. 아직은 1-0 청색호구 김병태 한 점 앞서 있습니다. 거리 좁히는 양선수들. 정세희 왼발 공격수 대봤던 박희광. 네, 박희광 선수의 앞발 계속 공격인데 약간 약하군요. 강도가 조금 약했나요? 네, 그렇습니다. 네. 자, 1-0으로 청색 김병태가 앞서 있습니다. 지금은 2회전 경기. 다시 3발 공격 시도해봅니다. 청색 김병태. 네, 뒤차기. 뒤차기 시도해봅니다. 네. 김병태. 다양한 공격을 펼치는 그 청색의 김병태 선수. 이런 선수들이 바로 기량이 우수한 선수들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네, 네. 그렇죠. 자, 좀처럼 허점을 드러내지 않는 양 선수입니다. 네, 주먹 공격. 지르기 공격. 네, 박희광 선수의 주먹 공격. 네, 성공입니다. 정확히 가격이 됐습니다. 주먹 지르기에서 여관에서 득점 나기가 힘든데요. 네, 네. 아주 그 강도 높은 그런 주먹 공격. 네, 1대1이 되었군요. 네, 1대1을 만드는 박희광. 2회전 경기 시간 40여 초 남아 있습니다. 지금 김병태 선수가 약간 그 서두는 감이 있는데요. 피했다고 해서 지금 경고 하나를 받았습니다. 경고 두 개를 받게 되면 1점 감점이 되죠. 네. 숙명의 라이벌 대전. 청색의 김병태, 홍색의 박희강 한체 대선수입니다. 남자 핑크 결승전 경기, 2회전 경기. 지금은 1-1. 자, 점점 신중한 경기 진짜 펼칩니다. 자, 아래 공격 펼쳐봤던 김병태. 네, 약했죠. 살짝 들어 빠지는 박희광. 네, 2회전 경기 끝났습니다. 자, 1회전에서는 김병태가 한 점 먼저 선취. 2회전에 들어가서는 박희광 선수 한 점 만에. 그다음은 호각지세입니다. 예. 이 청색의 김병태 선수는 97년 월드컵에서 1위를 했습니다. 홍색의 박희광 선수 이란 혁명대에서 1위를 했는데요. 네, 왼발 좋았죠. 네, 다시 돌개차기에 들어갔는데 약했고요. 정치 네, 들어가죠. 네, 여기서 한 점 만회입니다. 정확하게 몸통 부위 가격 한 점 만에 1대1을 만드는 순간이었습니다. 네, 두 선수는 너무너무 그 상대의 그 실력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감히 섣불리 공격을 했다가는 역습당하기가 아주 십상입니다. 네. 자, 이 외국인들도 말이죠. 이 국기원에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네. 네. 지금 그 프랑스, 독일 이런 데 전지훈련을 지금 많이 와 있는데요. 네. 네, 봄을 맞아서 이렇게 대회를 말이죠. 처음으로 시작한다는 것이 참으로 말이 태권도인들한테는 반가운 하나의 잔치라고 볼 수가 네, 있습니다. 네. 신토불이 우리 스포츠, 우리 종목. 멋진 그런 경기 지금 펼쳐지고 있습니다. 자, 이제 3분 3회전 경기입니다. 3회전 경기입니다. 자, 발 공격과 지르기 공격 양 선수들. 네, 청색의 김병태 선수는 경기 운영을 조금 잘하면 아주 그 점점 더 클 수 있는 선수인데요. 네. 돌개차기 시도해봤던 박희강 그래서 살짝 벗어났습니다. 돌려차기 시도해봅니다. 청색 김병태. 네, 얼굴 공격. 네. 한 점. 얼굴 공격 좋았죠. 아주 좋았습니다. 발 공격 네. 좋았어요. 다리 한번 쭉 밀어봤는데 성공시키네요. 네, 자기 얼굴 주특기 얼굴 공격. 네. 2대1 앞서가는 청색의 김병태. 2대1로 청색 김병태 앞서 있습니다. 지금 두 선수 다 자기 그 주특기를 10분 발휘하고 있습니다. 청색의 김병태 선수 얼굴 공격 위주. 박희강 선수는 그 홍색의 박희강 선수 앞발을 많이 지금 사용하고 있는데요.
서둘 필요는 없습니다. 시간은 지금 1분 약 40초 남아 있으니까요. 자, 3분 3회전 경기 핑크 결승전 경기 2대 1로 청색호구 김병태 선수 앞서 있습니다. 완전히 빠졌어요, 기어드는 거. 아직까지는 시간이 있습니다. 네, 만회할 시간 충분히 있죠. 네. 네. 첫 번째 펼쳐보는 박희강 홍색호구. 살짝 피해봅니다. 네, 다시 주먹 공격 약했습니다. 됐어요. 네. 네. 이 관중들의 모습도 진지합니다. 자, 기량이 우선 선수들 결승전 경기 핑크업 경기. 그렇죠. 지금 2대 1. 네. 청색호구 앞서 있습니다. 뒤척이. 네, 뒤척이. 김병태. 그러나 네. 거리 미치지 못합니다. 약했습니다. 네, 다시 오른발. 정확히 돌려차기 들어갔죠. 다시 한 점 가산하는 김병태. 2대 1에서 3대 1을 만드는 김병태 청색호구 두 점 앞서갑니다. 남은 시간은 40여 초. 네. 역시 연결 동작에 있어서 김병태 선수 조금 앞서지 않나는 그런 감도 느껴집니다. 자, 양발 공격 시대에 봤던 박희강. 그러나 거리가 미치지 못합니다. 네, 김현수 주심 아주 바쁘군요. 자, 남은 시간 30여 초, 29초. 뒤흐리기. 네, 지금 4대 1. 네, 역점차. 득점이 앞서고 공정은, 있으니까요. 네. 굉장히 고난도의 기술. 그렇습니다. 네, 좋았습니다. 김병태 선수의 모든 걸 보여주는 그런 경기가 되겠습니다. 4대 1로 승점차 김병태 앞서 있습니다. 남은 시간 불과 4초. 네, 멋지죠. 초측이 네. 몸통 부위. 네. 네, 이렇게 해서 3분 3회전 경기 끝납니다. 역시 청색의 김병태 선수 한수 네. 위의 그 기량으로 상대를 제압을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3분 3회전 경기가 끝납니다. 남자 결승전 핑크업 경기 청색호구 김병태 홍색의 박희강 네, 김현수 네, 선수 주심이 4대 1로 판전승 예. 우승입니다. 우승의 김병태 준우승 박희강 준우승자도 결국은 그 대회에 출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죠. 아, 네 그렇죠. 네. 월드컵에 진출을 하고요. 네, 얼굴 멋있죠. 공격 좋았죠. 왼발 공격 발쭉 미는데요. 네, 네. 네. 다시 재차 공격입니다. 네. 여기서 다시 1득점 네, 가산한 장면입니다. 두 분의 네. 그 발놀림 아주 멋있는 동작. 예. 아, 뒤우리기. 네. 좋았습니다.